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부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대신 희락의 기름을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오래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 세상이 주리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희락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언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부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언슬 오래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세상이 주여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세상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에 우리 한번 오른손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비추리라.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이날 저녁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날 저녁에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듣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가 다름박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부르심의 확신이 생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날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날 저녁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면 음성조차도 늦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품에 와닿 안기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실 그분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하고 한번 세 번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네 나는 나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분이 되는 것 작은 분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 오늘 이날 저녁에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물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눈 주가 지면 찬양하십시다. 주발 앞에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우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하나님 내가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목소리 높여 불 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우리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보내 성령의 그를 불어오네 성령의 바람 나는 안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비 내려오네 천국의 비 자 우리 다같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나는 보내 성령의 불을 불어오네 성령의 바람 나는 안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비 내려오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 천국의 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내 안에 가득 넘치게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심장이 더 크게 뛰네 난 춤추네 그 비 속에 바로 성령의 비
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이 더 크게 뛰네. 난 춤추네. 그 빛 속에 성령의 빛. 예.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내 안에 가득 넘치게 성령의 불로 왕주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외쳐 우리 가서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시작한 그 부흥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서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큰 부흥을 일으키실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큰 박수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통해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좌에 계신 분 세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부흥이 옵니다.
진 찬송의 옷을 허울에 완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비추리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밤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릇이 오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희락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헌슬 허례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사 주의 약속을 이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세상 비추리라.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부르기 시작하십시다. 제 대신 희락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오래 원대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리자 주의 약속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되어 구원의 횃불들이니 하나님의 구원 땅끝까지 이르고 이방의 빛되어 온 세상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 우리 한 번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그 경륜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비추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듯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복음서의 오병이어 기사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기사를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들려주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하는 예도 아주 빈번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신비와 기적을 강조하는 설교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복음서 전체 맥락과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일명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로는 산술적으로 몇 명을 먹여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한 7,00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칠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4,000명입니다 숫자가 줄었죠. 이미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원재료도 역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기적의 수혜자도 그만큼 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은 이런 기적이나 신비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나 신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비를 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도리어 가능합니다. 엉뚱한 설교에는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을 빌려와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한 아이가 헌신하면서 내어놓은 음식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런 설교 역시도 사실은 성경을 꼼꼼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엉뚱한 설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전체 어디를 보아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음식 내놓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희생이나 자발성 뭐 이런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그 목소리에서 짜증 섞인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문구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로 읽으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5,000명을 지금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할 때 저 같으면 참 예수님 대책 없으시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읽을 수가 있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맞겠죠. 혹여라도 순종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주님,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내가 요만큼 내놓았으니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읽는다면 그건 더 큰 일이죠.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아도 신앙으로 포장된 도둑놈 심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2000년 전 초대교인들과 21세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동일하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일상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상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이 주제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천국 비유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 신비한 곳, 어디 기적, 어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매일매일 밟고 지나가던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밭 아래에 사실은 보물이 있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찮게 여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5,000명이 어떻게 먹였지? 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오병이어를 5,000등분을 했나? 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기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비밀을 알려주는 마법책도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그 자리, 아주 평범하다고 하는 그 자리가
참 귀하다, 그러니 그 일상으로 너의 관심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 여행하면서 다녔던 도시락입니다. 뭐 하나 대단한 것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여행자의 도시락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도시락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일상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 일상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마저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다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에 쫓겨서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과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모두 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몇 분 하세요? 식사기도? 아, 분이라고 하니까 다들 분까지는 안 가고 초단위로 한번 끊어볼까요? 몇 초나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몇 초 하세요? 10초 나왔습니다. 다른 분? 조금 길게. 40초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없으세요? 40초가 이겼습니다. 네. 대부분 밥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식사기도는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우리 실제 모습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매번 받는 밥상이기 때문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매번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 그 책 중에 대결의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기도 해설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독교인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빵의 재료, 지금 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빵의 재료가 된 들의 곡식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 햇빛, 공기, 바람, 농부들의 땀, 곡식이 시장까지 오도록 수고한 우리의 좋은 이웃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워진 공직자, 그리고 엄마의 정성, 요리하는 엄마의 정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일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밥 한 공기에 다 모두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밥 한 그릇 속에는 온갖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 삼겨진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500주년인데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종교개혁을 기념하자고 떠들썩하게 특별한 행사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그리고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행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가치를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자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의 가치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 나눈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역사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합니다. 교리 막 머리 뽀개질 것 같아요. 그거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천국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바로 신앙이었고 가르침입니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항상 구분이 되어 있었죠. 성직자와 평신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세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업보다도, 세속 직업보다도 거룩하고 귀하다고 중세시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는 거룩하고요, 일반 신자들은 속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뱅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 정말 귀하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업이 정말 귀하고 거룩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일상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직이라고 가르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가치 있게 땀 흘리며 일구는 사람이 진짜 성직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신비와 기적 속에 천국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냄새나는 베들레헴 구유 안으로 들어오셨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소한 일상 한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를 좀 현장감 있게 들려주려고 제가 그래도 루터교회 목사니까 종교개혁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코딱지만한 그 동네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요,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이렇게 붙어있던 교회라서 사람들이 그곳에 제일 먼저 가서 95개조 논제가 붙어있던 곳에 딱 사진 찍고, 그 안에 들어가서 루터의 묘 한번 딱 보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맛집 찾아서 가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에 가보시면 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루터가 실제로 그 목회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설교를 한 2500편을 했었고, 이곳에서 종교개혁 정신들이 굉장히 발현이 됐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청빙 목사가 나온 것도 이곳이고, 양영성찬이 나온 것도 이곳이고요.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뭐 찬송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회중들이 찬송한, 교회에서 찬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그레고리안 찬트 쫙 하고 나머지는 다 듣고 그냥 돌아가야 돼. 되는 게 그게 중세까지 그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조화와 질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성직자들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조화와 질서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례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음악을 모르는 목사는 내가 목사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일 목사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그 빌어먹을 놈은 다시 학교로 보내서 음악부터 다시 보내라, 다시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루터이기도 합니다. 루터 원래 노래도 잘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타 같은 옛날에 류트라고 하는 그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뤘었는데 그것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비를 벌 정도로 음악에 아주 조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루터의 노래 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주는 강한 성여 아시죠? 그게 바로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이고 코랄입니다. 그래서 코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회중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 작동이 됐던 곳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의 시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폭의 재단화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내폭의 재단화에는 개신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530년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조에 보면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문구는 이후에 모든 개신교회가 다 교회론으로 받아들이는 정식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게 두 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는 세례입니다. 오른편에는 용서하는 것이고 밑에는 설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고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중간에 있는 그 중앙재단화인데요, 중앙재단화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다. 1547년, 그러니까 루터가 1546년도에 죽는데 1546년도에 루터가 죽자마자 이 개신교 지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개신교 지역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개신교 지역으로 진군을 해요. 진군을 했는데 어디까지 진군을 하냐면은 루터가 죽은 다음에, 루터가 죽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주가 죽어서 이제 이 비텐베르크까지 진격을 했고 또 비텐베르크를 완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초토화를 시키니까 그 주민들이 다 도망갔다가 그 1547년 중반부에 다들 다시 모이게 됩니다. 모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껏 종교교육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서 그대로 살기로 우리가 고백을 했었는데 이거 위험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우리의 개신교의 신앙,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제는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함께 합의를 하고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 안에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고 이 비텐베르크의 실제 주민들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어린 양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떠오르실 겁니다. 거의 동시대 그림인데요,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그런 그림 안 보셨나 봐요. 네, 아유, 저만 봤나 봐요. 최후의 만찬 그 다빈치의 그림은 일자형의 식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탁입니다. 일자형과 원탁의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하죠. 일자형은 밥 먹으러 어른들하고 같이 가면 항상 그 가운데 자리는 누구예요? 어른의 몫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원탁이라고 할 적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그 다음에 자리 배치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원탁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와 교황, 추기경, 주교, 그 다음 일반 사제 이렇게 해서 그 평신도까지 모든 계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 계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 개신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된다. 우리는 소통하는 그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런 모두가 다 소통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원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영국의 원탁의 기사, 여러분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맨 왼쪽에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폭 안겨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 베드로? 또? 없습니까? 베드로로 낙찰? 네. 네, 베드로 맞습니다. 왜 베드로입니까? 네? 수제자라서? 아, 그런 걸로는 안 돼요. 그런 말은 안 됩니다. 네. 아, 저 그림에서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데 손의 모습입니다. 왜 손의 모습이냐면은 아, 보통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기사를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식탁 한가운데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할 놈이 있어. 딱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계속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에다 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심장에다 대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돼요?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특이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의 얼굴들은 비텐베르크 주민들의 얼굴을 이대로 박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텐베르크에 있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이 저 안에 박혀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장담은 굉장히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뒤에 가서 호박씩 까고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민머리, 대머리는 보통 중세 그림에서 베드로를 가르치지 않고 바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머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림이 꺼져버리네요. 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저 예수님의 손가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네, 가룟유다 맞습니다. 왜 가룟유다일까요? 돈주머니 있어요, 그렇죠? 돈주머니. 그런데 가룟유다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원탁에서 모두 다 다리가 다 한쪽에 있는데 가룟유다만 다리가 한쪽에 옆으로 빠져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양다리 걸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인데 꺼져버렸네요. 가룟유다 나오니까 그냥 꺼져버리네요. 다시 부활 안 될까요, 이거? 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그 암흑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만인사제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야기 해야겠어요. 루터가 1519년도에 만인사제직에 대해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요. 자기 친구가 게오르그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서기관이 루터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 친구여, 당신이 만인사제직, 만인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만인사제직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자네가 나에게 질문했던 것을 내내 고민해 보았네. 사제의 직무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네. 내가 자네에게 답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일세. 사제의 특별한 직무는 말씀과 성찬을 위한 예배 집례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뿐일세.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 기댈 뿐일세.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사제라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우리가 통상 사제라고 부르는 모든 직임은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그리고 말씀은 어디서도 평신도와 성직자라고 하는 그 사제를 구분하고 차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 말씀과 성례전을 관리한다는 점이겠지. 그 이외에 사제든 일반 신자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네. 덧붙여서 내가 말해야겠네. 안수 받는다고 하는데 안수가 도대체 성례전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사제 서품 때 행하는 그 안수를 거룩한 성례전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놓고 사제들끼리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 우리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우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네.
다른 인용문 하나 볼까요? 만인 사제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상호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부인은 매춘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시의원은 도적의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자를 위해서 피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모든 것을 다 뺏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어야 되죠. 하늘에 꽂혀있는 관심을 제발 좀 땅으로 좀 내리십시오. 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왜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 아들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성육했고 성육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구분당한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것을 루터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루터가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이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른 거 다 그냥 역사적인 거 다 제외하고 시간 없으니까 저기 보면 잔들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잔들고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왜 루터냐면은 루터니까요. 역사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1521년도에 루터가 이제 그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루터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몇 명만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이름을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그 성 안에 콕 박혀갖고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사람들이 루터가 죽은 줄 알고 루터는 죽었지만 우리의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개혁, 급진적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게 폭동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과격한 폭동이었던지 비텐베르크 씨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진압이 안 됩니다. 그러자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파발마를 띄어서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옷 그냥 대충 걸쳐있고 1522년 3월 초에 말을 타고 새벽에 비텐베르크 광장에 도착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해서 그 폭동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진압을 할 적에 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1547년인데 루터가 폭동을 진압했던 설교로 폭동을 진압했던 그 시기는 1522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47년도에 딱 올려졌을 때 사람들이 비텐베르크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를 돌이키는 거예요. 아, 20몇 년 전에 1522년 3월 달에 루터가 저 모습으로 왔지. 저 모습으로 와서 개혁한다는 개혁의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무력을 사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설교,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더라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급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웅변하고 있죠. 그래서 잔을 바깥으로 주고 있는데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그 떡만 주고 잔을 주지를 않습니다. 잔을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고 사제들이 원샷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제들만 마시는 이유? 간단해요. 이전에 사람들은 면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수염을 길렀는데 평신도들은 저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저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딱 먹다가 이렇게 흘리거나 아니면 수염에 묻어서 쓱 닦아버리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만 먹어야 된다, 이 보혈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생각해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먹고 마셔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 양형성찬, 두 가지 종류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양형성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12명인데요, 12명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2명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가톨릭의 그 잔을 어디로 빼내요? 딱 들어서 바깥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저 성찬을 받고 있는 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잔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뭐 데크라나흐, 소크라나흐 그렇게 부르는데, 어찌됐든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저게 보면 루터 앞쪽에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인쇄업자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목회자나 성직자나 아니면 무슨 대학교 신학교수나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12명의 자리에다가 인쇄업자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 사람 뭐 신학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사람이 1534년도에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출판을 담당했던 출판업자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직업은, 모든 세속 직업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인용구 하나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한 여인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성전이나 교회당으로 찾아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자들이라. 이 밑에서 나온 이 인용구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세속 모든 직업이 다 귀하고 가치 있다, 우리의 일상의 직업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로 성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속 직업 모두가 다 거룩하냐? 그건 아니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콘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사전에다가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냐면 사회학 사전인데요, 정치사회학 사전입니다. 루터가 가르친 기독교적 일과 직업 개념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가르친다. 일을 통해서 소비 지출과 자기 복락을 위해서만 노력하며 사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루터 역시 이것, 돈 벌면서 사는 것 허용한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기독교적, 다시 말해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교적 일의 개념은 자기 마음이 돈과 재화에만 의지하며 만족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볼까요?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데 일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의 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소명을 갖고 일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바로 이웃의 생명,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루터의 일과 직업 개념은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현대의 개념과 현대의 그 자본주의 개념과 반대편에 서 있고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 끊어진 다리 저편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루터의 시각으로 보자면 현대 직업사회, 다시 말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여기서 아 크리스틀리히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합니다. 루터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루터에게는 소명은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재미있는 독일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만들었는데 독일어로 넥스트입니다. 영어로 넥스트 아시죠? 다음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또는 저 멀리 필리핀이나 뭐 우간다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웃사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아주 귀한 이웃사랑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가능한 이웃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을 하실 때 뭐라고 요약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평등하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중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중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과 이웃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는 중간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삼중계명이 됩니다. 이웃은 어디냐면은, 이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주신 것, 내 몸을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웃은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내 부모, 내 형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의,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어디로 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인 직장이 됩니다. 학교가 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바로 내 이웃 사랑의 장이 됩니다.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로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루터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일상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매일매일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렇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죠? 목사님? 다 끝났죠? 네. 아, 네. 뭐, 재밌는 거 많이 있지만, 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루터 소개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잘해요.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계 최초로 찌라시로 성공한 사람, 루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 미디어의 힘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고 이것을 아주 잘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성서 번역도 그렇고 또 자기 글도 역시 항상 그 미술가들과 예술가들과 같이 판화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그 개신교 역사를 만들어 갔던 사람인데요, 성서 루터가 번역했던 그 성서 번역 안에도 1534년 성서 안에 보면은 123면의 채색사파가 들어갈 정도로 루터가 그렇게 예술의 힘을 그리고 미디어의 힘을 알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은 게오르그 펜츠라고 하는 루터의 개신교 지역에 있었던, 개신교 진영에 있었던 동료입니다. 이 사람이 1529년에 두 종류의 설교라고 하는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한쪽은 개신교 예배 실황이고요, 한쪽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쪽은 가톨릭의 지금 예배 상황을 지금 비교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림 찾기 해보시면 재미있는 거 좀 발견하실 수 있어요. 뭐가 좀 다릅니까? 비교해보시면 제일 먼저 다른 거? 네? 손에? 네, 손에 묵주 같은 거 있죠, 그쵸? 네, 손에 묵주 같은 거 있습니다. 또? 네? 강대상 모양이 틀립니다. 하나는 화려하고 한쪽은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느 쪽이 개신교일까요? 왼쪽이 개신교입니다. 예.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설교대 위에 성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 당시의 사제들은 삶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가는 이야기, 만담, 뭐 이런 거,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개신교 설교자는 항상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짚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보시면 모래시계 보이세요? 모래시계 위치 보이십니까? 가톨릭 사제 모래시계는 어디에 있어요? 등 뒤에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의 모래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오른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톨릭 설교자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개신교 목사는 시간을 지킨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재단에서 보았고 그리고 복음서 말씀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나 특별한 것, 기적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인데요. 아버지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미소가 된다는 것, 일상의 도시락을 나눌 때 5천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것, 신발을 만드는 피장이가 이 신발을 신고 있을 사람을 기억하며 기쁘게 가죽을 다듬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성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그런 천국이 이미 일상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속에도 온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소명을 이루시는 복된 수영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